지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배우 현빈 씨의 전역 신고식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면 뭔가 아저씨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한 바는 다르게 너무나도 예쁜 꽃미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랑스러운 대한의 권한, 또 해병대 대원 김태평에서 1년 9개월 만에 팬들의 품으로 돌아온 현빈 씨. 정말 어제에도 이 현빈 씨의 전역을 축하하는지 하늘에서 축복의 눈이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하는 날에도 하늘에서 축복의 눈이 내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팬들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동안 이 현빈 씨를 손가락 기다렸던 팬들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현빈 씨의 열띤 취재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현빈 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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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 씨 사랑해요. 현빈 씨 사랑해요. 어우, 뒤에 쌀 봐. 자, 이제 저녁식 현장인 거죠. 현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예. 자, 이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야, 저 또 군복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군복은 줄인 거 아니죠? 무대를 벗고 일단은 큰 절을 올립니다. 저런 모습이 더더욱 현빈 씨를 빛나게 하는 저 겸손한 자세. 야, 입대할 때도 사실 저 그 절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똑같이. 예. 큰 절을 올렸었는데. 네. 여전히 멋있네요. 예. 여자분들은 난리가 나셨대요. 아, 저 물광 피부인데. 네. 저거. 얼굴이 반짝반짝 같은데요? 현빈 씨 물광 피부예요. 자, 이제 취재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지, 인사. 경례는 예. 해야죠. 저게 각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나 그렇죠. 저거 이제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겠죠. 알죠, 알죠. 상유 씨? 네. 아, 멋집니다. 정말 안구정화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침부터. 예. 네, 오랜만이네요. 네. 보고 싶었었습니다. 약간 감격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리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을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1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군 입대를 했는데 어느덧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군대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21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면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기에 조금 더 당당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군 입대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또 사랑과 응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군 입대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에너지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배트장님이 안 넣으셔서 연기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휴가 때도 제가 연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후배들 연기하는 곳에 가서 연기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다시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 그리고 저의 연기를 또 보고 싶어 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군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이 받았던 좋은 에너지들 잘 쌓아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에너지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라는 조직이 한 번도 싸워서 진 적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 조직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제 자신한테, 그리고 제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이긴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빨리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빈 씨, 저희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현빈 씨가 이제 제대로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군생활 처음엔 힘들잖아요. 언제부터 군생활이 조금씩 편해지셨나요? 자, 아무래도 직업도 직업이고 나이도 이제 차서 좋아서 그런지 같이 이제 생활하는 우리 해병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같이 생활하는, 그리고 같이 훈련받는 대원들이랑 서먹함 없이 그리고 즐겁게 군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이렇게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태평 회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면회나 전화를 가장 많이 했던 연예인 혹시 있으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을 집에 그냥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가서 빨리 가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통화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뭐 관계자분들이나, 그리고 장동건 선배님이 가장 많이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저도 정말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저녁 정말 축하드리고요. 군 생활 중에 가장 큰 힘을 주신 분 있다면 누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생활했던, 어떻게 보면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저희 같이 고생하고 훈련했던 우리 해병들, 그리고
이 해병대에서 또 많이 챙겨주시고 저한테 힘 주셨던 저희 해병대 간부님들이 가장 많은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시스타와 사진 찍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군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해병대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군항연주의 사회를 제가 자진해서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저도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해병대도 조금 힘이 되고자 그렇게 그때 시스타 여러분들 그리고 진아씨 그리고 박은지씨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와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그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도 그분들 계속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많이 추우셨을 텐데 이렇게 짧게만 인사를 드리고 제가 또 가봐야 된다라는 게 근데 정말로 어린 친구들의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잘 쌓아놨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이렇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제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배우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